예, 안녕하세요. 그래요. 81번 한번 보죠. 자, 국계법상 옳은 것을 찾으세요. 그랬는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됐는데 아니죠. 여기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 뭐가 있냐면 용도 지역 지정하는 거 있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그다음에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계량에 관련된 계획. 그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그다음에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 변경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 거죠. 요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는 거지. 실시 계획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립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언제부터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그쵸? 이제 효력이 생겨요. 어느 사업을 하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요 시설 사업을 하려면 먼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죠. 이때부터 요때부터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몇년 안에 2년 안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실시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뭐 여기 나오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광역도시 계획 있죠? 광역 도시 계획에 뭐 되어야 하는데, 부합되어야 되지만, 얘는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에요. 여기에 부합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요게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공정력이에요, 공정력. 무슨 역이요? 공정력, 행정행위의 지적 측량의 효과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지적 측량, 지적법에서 지적 측량의 효력 이런 거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아니, 성격. 아이, 됐어. 아, 뭘안 배워. 하여튼 자기네들이 모르면, 하여튼 자기네들이 모르면 안 배운 거야. 자, 아이, 괜찮아. 뭐, 이렇게 하여튼, 이분은 하여튼, 말도 많어. 아유. 자, 한번 봐요. 행정행위의 효력이 있어요. 이게 행정행위는, 이게 법률행위하고 비교를 해야 돼. 이게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 행정행위를 뭐하고 비교하자고요? 민법에서 법률행위 배워요, 안 배워요? 그래. 배우네. 잘 됐네. 잘 됐어요. 이거하고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것까지 어렵지만 한번 해 주는 거예요. 사실 뭐, 법률행위는 한번 봐봐요. 얘는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라고 법률 요건이라고. 또 그거 잘하네. 또 민법은 열심히 공부했네. 근데 얘는 뭐를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해야죠. 의사표시가 없으면 안 돼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요건이에요. 사실. 사실이면서 요건인 것도 있어요, 의사표시에. 그쵸? 단독행위라는 거 기억나요? 단독행위? 형성권인 거 기억나요? 그거는 법률 사실이면서 형성권이니까 법률 요건도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있죠? 그런 게. 다두 글자잖아. 해제,
치소. 어, 이분 되게 잘했네. 민법 공부 아주 뭐 달달달 외웠어요. 아이고야, 대단하네. 그 단독행위인 거 있죠? 예, 누구는 추동철은 추동철 뭐 이랬잖아요. 추동철은 몰라요? 술만 취하면 술 취하면 헤헤거린다. 뭐 이렇게 헤헤거린다. 이제 이게 이게 뭐 추인. 요거는 동의. 얘는 철회, 취소, 해지, 해제. 뭐 이런 거는 형성권이에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됐어요. 뭐 아는 척 하고 싶지도 않아. 어? 네. 하여튼 의사표시를 필수 부가결의 요소로 해서, 그쵸? 예. 얘는 뭐한 대로? 의사표시에서 의욕하는 대로. 의욕하는 대로. 여기가 목적이죠? 당사자가 뭐 했던 대로. 그,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게 뭐예요? 법률 행위예요. 그쵸? 예. 그래서 법률 행위하고 반대되는 게, 거쪽에서 뭘 배우냐면 법률 규정을 배워요. 그쵸?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법률 규정이 다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돼. 예, 행정행위는 민법적으로 얘기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이 법에서 의도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도시군 관리 계획이 행정행위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행정행위는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쵸? 얘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강제력을 가져요. 무슨 력을 가진다고요? 강제력을 갖고, 그 다음에 불가쟁력,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일반 사인들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일반 사인들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서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어,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다투라, 다투지 마라. 이거 불가쟁력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요? 안 나는구나. 예. 아, 다행이에요. 예, 강의할 게 생겨서. 그 다음에 여기에 공정력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정력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 공정력은 뭐냐면, 이 행정행위 자체가, 여기 구속력도 있고요. 무슨 력도 있고요? 구속력. 뭐, 이거는 사인들 구속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공정력이라는 게 뭐냐면, 됐어요? 보세요. 행정행위가, 이 법률에, 법률 규정에 의한 행위가, 하자나, 뭐가 있다 하더라도, 흠이 있다 하더라도. 보세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지만, 됐어요? 예, 하자나 뭐가 있으면, 흠이 있으면 얘는 취소할 수도 있고 무효가 되는 것도 있어요. 민법 시간에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하자나 흠이 있으면 얘는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취소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고 무효가 되는 게 있어요, 법률 행위는. 하지만 행정행위 법률 규정은 그 자체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나 흠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 취소 당연히 되는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얘는 그렇게 되지만, 얘는 이렇게 하자나 흠이 있잖아요. 그러면 판결, 법관 있죠? 판결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하자 흠이 있다라고 결론이 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자나 흠이 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됐어요?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원인 무효, 취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슨 역이에요? 공정력이에요, 공정력. 이게 엄청나게 틀린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 배우는 거하고 이 법률 규정 행정행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록 이거죠. 얘는 얘에 부합돼야 돼요. 부합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하자나 흠이 있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원인 무효 취소라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됐어요?
얘네들의 효력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행정행위의 무슨 역이라고? 공정역이라고. 이게 법률행위하고 다른 거, 민법하고 다른 엄청난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라고.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공정력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3번은 도시군계획시설 나오는 거죠. 예,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기반시설 중에서 뭐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무슨 시설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이다. 그러니까 3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됐어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라는 거 나오죠?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공공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국가, 지자체 등이 등 행정청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공시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거죠.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모한 곳, 곤란한 곳이죠. 개발행위로 인해서, 이거는 설명 많이 해줬는데, 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군수한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있어요. 그 자가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죠. 요거를 부담지우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모한 곳, 필요한 곳이죠. 그런 곳이 어디냐?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맞아요? 상대적으로 개발행위가 20% 이상 증가된 곳에는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개발을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모대지만 예상되지만 설치가 모한 곳, 곤란한 지역이 있다면 이런 곳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이 뭐라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이번에는 82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입니다. 옳지 않은 거. 뭐 너무 쉬운 거죠.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듯이 광역도시계획, 얘는 광역계획권이죠. 네,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특수계획이에요.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인접한 어디를 대상으로? 시, 군을 대상으로 장관이나 국장 얘기하는 거죠.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어떻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하여튼 의심 지정 똑같아요. 이렇게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이 광역계획권에 지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무슨 계획이다? 특수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 얘는 어떻게 수립한다고? 공동으로 수립한다. 맞죠? 만약에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누가?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얘는 협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뭐 할 수 있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하지 않잖아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독
수립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수립하려면 기초조사 해야죠. 그 다음에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뭘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지. 그래서 1번 광역도시계획에 무슨 권자는? 승인권자는? 승인권자가 거치는 절차는 뭐밖에 없다고? 협의하고 심의. 지금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 의견 듣기 이거는 누가 거치는 거고? 수립권자가. 수립권자가 거치는 절차고 협의하고 심의는 누가? 승인권자가 거치는 절차다. 그래서 승인권자는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승인권자는 뭐 거치고? 협의, 심의. 장관님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뭐 이러면 장관님이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들을 때 장관님이 직접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을 누구한테 보내주면? 시, 도지사에게 보내주면 시, 도지사가 시도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를 장관에게 뭐 해준다고요? 제출해주는 방식으로 의견을 듣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시도의회와 시장군수는 의견 제출 며칠 내에 하라고요?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요. 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했어요. 뭐 예를 들면 시도지사가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국장.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되고,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죠. 이자들은 승인해요. 승인해주면 이거를 누구에게 보내죠? 수립권자. 그럼 수립권자가 지자체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고 일반에게 며칠 이상? 30일 이상 열람하는 거죠.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승인권자가 국민들을 구속하는 계획이 아니니까 공고 같은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요? 4번. 그렇죠? 수립권자한테 보내주면 수립권자가 지자체 공보에 뭐하고? 공고하고 일반에게 며칠 이상? 30일 이상 열람해줘야 돼요.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수립권자가 하는 겁니다. 8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2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를 찾으세요.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장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같은 거 지정해야 될 때 장관,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지정해야 될 때 일반적으로는 누가?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거니까 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주민은 뭐 되게 중요한 거 나오네. 주민은 이해관계인을 포함하겠죠. 주민은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자에게 일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제한할 때도 타당한 근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제한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건 기반시설하고 지구 단위 계획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제안서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하세요. 그렇게 제안받은 자는 며칠 안에 알려줘야죠. 45일. 근데 이례 안에서 며칠? 30일 연장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3번. 근데 이렇게 반영 여부를 알려줄 때 필요하다면 관계 도시계획위원회에 뭐를 거칠 수 있다고요? 자문. 얘는 자문이에요. 심의 그러면 안 되고 자문을 거칠 수도 있다. 그게 4번 얘기고, 원래
제한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반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죠? 이반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이반 결정하는 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안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잘못된 거 몇 번이에요? 3번 보시면 됩니다. 84번. 이번에는 또 도시군 기본계획 나왔어요. 하여튼 여기에서 문제 나오고 여기서 문제 나오면 그 시험은 쉬운 거예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관한 무슨 계획이다? 지역 계획이다. 이것만 알면 돼. 그래서 누구만 수립한다고? 시장 군수. 시장 군수만 수립하지 도지사나 장관은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얘도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공청회 개최해야죠. 예. 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2번. 장관이 수립한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거 알면 돼요. 틀렸죠? 예.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으로 종합계획이면서 그 지역 토지 이용에 관한 전체적인 장기발전 방향 제시해주는 계획이죠. 따라서 용도 지역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건 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니라 어디의 내용이라고? 도시군 관리계획. 얘도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기초조사 해야죠. 그 다음에 공청회 해야죠. 네. 그 기초조사 내용 안에는 자, 이 광역도시계획하고 틀린 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내용 안에는 토지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이 별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뭐 되게 해야 돼? 부합되게 해야 돼. 만약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는 거죠. 근데 광역도시계획 내용 안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이런 예외가 있는 거죠.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일지라도 반드시 기본계획 수립해야 합니다. O예요? X예요? X. 수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번에는 용도지구예요.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세분되는 게 있어요. 경관지구 어떻게 세분되죠? 자, 수, 시. 자가 뭐죠? 자연. 수는 수변. 시는 시가지. 미관지구는요, 중, 역, 일. 중이 뭐죠? 중심지. 역은 역사문화. 역사문화 요거 나오면 뭐라고? 문화재. 이렇게 기억하시고, 일은요, 일반. 그래서 원래는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이렇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됩니다. 자, 근데 필요하다면, 지역여건상 필요하다면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것까지 알아두면 좋고요. 보전지구도 세분되죠. 어떻게 되죠? 처음에가 역사, 문화, 환경, 맞죠? 그 다음에 중요 시설물, 그 다음에 생태계. 이렇게 역사, 문화, 환경이면 문화재하고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중요시설물 그러면 어떤 시설 얘기한다고? 군사시설. 생태계는 알잖아요. 자, 개발지능지구도 세분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거, 맞아요. 그 다음에 산업유통, 그 다음에 관광휴양, 그 다음에 복합, 그 다음에 특정.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세분이 되죠.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분된다 안된다? 안돼요. 단 지역여건상 뭐하다면, 필요하다면 조례로 세분할 수 있을 뿐이다. 그쵸? 대통령령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분된다 안된다? 안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 5번.
자, 86번은 용도 지역이에요. 지정 목적 물어본데 틀리면 안 되지. 이거는 기본이죠. 전용 주거 지역이니까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면 1종,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이죠. 그래서 층수에 따라 저층 주택 중심이면 1종, 중층 주택 중심이면 2종, 중고층 주택 중심이면 3종. 여기서 말하는 저층이란 4층이야. 그걸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반 상업 지역 나오죠? 얘는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고. 일반 공업 지역은요. 이것도 꼭 알아두라 그랬잖아. 일반 공업 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틀린 거죠? 네. 보전 녹지 지역은 도시에, 어디에? 도시. 녹지 지역이니까 도시잖아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죠. 자, 87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장을 주면, 허가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장이 없을 때 허가를 하여야 한다. 맞겠죠? 예. 단,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장군수는 시행자의 뭘 들으라고요? 의견을 들어라.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 시행자.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시장군수는 시행자의 뭘 들어라? 의견을 들어라. 자, 시장군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을 붙여서 허가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조건이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맞죠? 그 다음에 뭐 위해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그 다음에 비탈면에 조경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내줄 때는 그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뭘 들어야 돼요?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죠. 3번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죠. 뭐 개발행위 규모는 이거예요. 주, 상, 자, 생, 만. 공, 관농, 관농도 3만 미만. 그 다음에 보전 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얼마? 5천 미만이어야 돼. 그럼 원래는 요 면적 이상이면 허가를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허가를 내줘야 된다면 관계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처럼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받았어?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해요. 심의 받았잖아. 그러면 이 면적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거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있죠. 네, 그 다음에 성장관리방안이라고 들어봤어요?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 곳도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거쳐야 되고.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안 거쳐요? 거치죠. 그래서 여기에 수립된 곳에서 허가 내줄 때도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지 허가 내주고요.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허가를 내주는 거죠. 88번.
국토획획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은 경미에서 뭐 없이 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다만 건축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죠. 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죠. 요것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신축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렇죠? 단 1번과 같은 경우는 한정돼 있어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있죠? 예, 사업이 미시행되는 지역.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아직 시행됐다, 시행되지 않았다. 시행되지 아니한 지역 안에서 이렇게 단서가 있어야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건축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뭐는 증축, 개축, 재축은 뭐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예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다만 육상어류 양식장의 설치는 포함 제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부수적으로 일어나서 경미하다 이렇게 됐죠.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토와 성토는 뭐 된다고요? 제외되고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계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또 허가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고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도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다만 5번과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서는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뭐는 해야 돼요? 신고는 해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89번 매수청구 뭐 이거는 뭐 틀릴 사람 별로 없죠. 자,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결정 고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날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사업을 시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 다만, 실시 계획 인가가 신청됐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되면 누구만 할 수 있다?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지목이 대인 토지 위에 건축물 같은 게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도 건축물까지 다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그건 당연한 거고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원칙은 시장 군수에게. 근데 다른 자가 시행자로 정해졌다면 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여부를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줘야죠. 그리고 매수 결정을 뭐 했다면 통지했다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하여야 한다. 그렇죠? 근데 매수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매수를 거부했어요?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해야 안 해요?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뭐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몇 층 이하? 3층 이하에 무슨 주택? 단독주택.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중, 다가구, 공간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그 다음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예,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뭐는 안 된다고? 단한 노단은 포함 제외 뭐 이 정도 알면 되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죠. 예. 이번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절차입니다. 뭐 아까 괜히 지웠네 여기. 그렇죠? 예, 괜히 지웠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수립하라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여기 결정 고시이에요.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일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안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재원 조달 계획하고 보상계획, 보상계획이 포함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시장군수는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안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뭐 하세요? 수립하세요. 자, 이렇게 수립할 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뭐 해야 돼요? 협의. 협의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자, 수립은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 근데 이게 도지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국장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2번.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신설사업에 관한 뭐를 작성하라고? 실시계획.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뭐 작성하라고요?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시행자. 얘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얘는 수용권을 인정하죠? 따라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3번 얘기고요. 4번은 시행자의 처분. 시행자는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죠? 시장, 군수. 그 다음에 도지사나 국장도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자들로부터 시행자로 뭘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 요 중에서 순수 민간 시행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자들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모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행자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요. 그럼 이자들은 행정청이잖아요. 행정청이니까 뭐에 의해서?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 제기하면 되는데 이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기하라고? 이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요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더라. 그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인가 받아야죠. 네,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니까? 시장, 군수니까 누구한테?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인가 받아야 돼요. 근데 장관님이 시행자를 지정한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자는 누구에게? 국장에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장에게 인가를 받아라. 오예요? X예요? 원칙적인 인가권자는 누구라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91번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도시군계획시설, 아까도 배웠네.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그러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시장군수가 설치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기반시설 중 세분되는 게 있다 이거죠?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얘가 맞아요. 얘가 답이고. 공동구라는 거 있죠? 공동구는 유통공급시설이죠? 예, 그래서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다 공동구에 모여라고 수용해야 돼요. 대신 위험한 거 있어요. 석유하고 관련된 거. 뭐와 관련된 거요? 석유. 뭐, 석유, 뭐, 가스,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거. 더러운 거 뭐예요? 하수도 같은 거 있죠? 예, 얘네들은 공동구 협의회라고 있어요. 뭐요? 공동구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위험한 것들은. 만약에 석유, 뭐 송유 설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수도 같은 거 같이 집어넣었다가 전기줄 같은 거하고 같이 넣었다가
얘 그냥 뻥 터지면 불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하수도 터지면 위험하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수도 시설이나 송유설비, 유류저장설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자 어떨 때 공동구 협의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함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동구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린 거고요. 공동구의 설치 비용 있죠? 예, 원래는 무슨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시행자. 근데 얘는 예외죠.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광역시설이라는 거 나오죠. 광역시설은 일반적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광역시설은 특수시설이니까 자 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특례가 있다는 거죠. 네, 원칙은 어떻게 하라고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을 그대로 뭐하라고요? 준용해라. 근데 특수시설이라서 시장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광역시설과 관련돼서 잘 나온 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있죠? 그거는 누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고? 예? 법인이 뭘 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시설은 누가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거 국장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틀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92번. 토지거래 허가제의 적용 특례가 아닌 거.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되는 건 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또 한번 써볼까요? 자, 5.15부터 기준 면적을 뭐 하는 거예요? 초과하는 토지죠? 토지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하고 지상권이고 행위는 유상 계약이죠. 유상 계약 예약입니다. 계약은 법률 행위잖아. 따라서 법률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됐어요? 그다음 그러면 1번 민사소송법에 의한 청구 인락의 토지 소유권의 이전 이렇게 돼 있죠? 청구 인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청구 인락. 예? 청구 인락. 몰라요? 청구 인락이 뭔지 몰라요? 청구가 뭐예요? 이행을 청구한다.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예. 청구인이 청구한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승낙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청구 인락. 조정조서 뭐 이런 거예요. 원래는 판결을 받아야죠. 뭐를 받아야 돼? 판결. 지금 소송 제기해갖고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청구인락 조정조서는요 다 이행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판결이요? 이행 판결은 계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는 법률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률 규정은 뭐가 되는 거야? 형성 판결. 그게 법률 규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을 얘기한다? 이행 판결. 원래는 어떤 거 A라는 사람은 B에게 뭐를 이행하세요 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건데 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서로 합의하는 거야. 청구인락 조정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 어차피 판결 이렇게 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행을 청구했더니 그래 어차피 판결 그렇게 나갈 거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준 게 뭐라고 청구인락 조정조서. 그러니까 청구인락이나 조정조서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행 판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법률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허가제가 적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2번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법률, 규정.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법률, 규정. 4번 정도 하나 알아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인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도 법률이죠? 토지를 모하거나 취득하거나 경쟁 입찰을 거쳐서 모하는 경우, 매각하는 경우.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 매각하는 경우죠? 예, 그 다음에 뒤에가 더 중요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이 의뢰된 거야. 누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공매할 때는 원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매각을 의뢰받은 거니까. 근데 몇 회 이상 유찰됐다고? 3회 이상 유찰됐다면 투기업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몇 회 이상? 3회 이상. 그거를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 또 5번도 신경 써야 되는데,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서 무슨 정부?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가 토지 취득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았다 이거죠. 얘도 정부나 기구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허가제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단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누가요? 외국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외국인이 토지 취득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외국인이 할 때는 이거 허가 받아야죠. 이건 아마 중개사법 시간에도 배울걸? 그렇죠? 근데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할 때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으니까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이해하셨어?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93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해요.